어머, 이제 마감 1분 남았어요. 폭탄 가격 19,900원. 안 사면 여러분만 손해죠. 19,900원? 아, 싸긴 싼데. 아, 이걸 사? 못난 놈, 뭘 따져? 더 묻지도 따지도 말고 19,900원. 그래, 2만원도 안 되는데 뭘 따져? 정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깊은 늪속에 빠진 적이 있었네. 아, 망했다. 오늘도 지름신에게 원격 조종당했어. 우리는 왜 99라는 숫자에 늘 속을까요? 오늘은 가격 뒤에 숨어있는 99의 비밀을 파헤쳐보죠. 2달러와 4달러짜리 펜이 있습니다. 한 그룹에게는 2달러짜리는 그대로 두고 4달러짜리 펜을 할인해서 3.99달러로 표시했죠. 또 다른 그룹에게는 4달러는 그대로 두고 2달러짜리를 할인해서 1.99달러의 가격표를 붙였습니다. 학생들은 어떤 펜을 선택했을까요? 첫 번째 그룹은 44%가 비싼 펜을 선택했습니다. 반면 두 번째 그룹은 18%만이 비싼 펜을 선택했는데요. 왜 그런 걸까요? 에이, 브라더! 2하고 3, 별 차이가 없잖아요? 에이, 그러면 이왕지사 비싼 걸 사야지. 이거 뭐요? 1달러하고 4달러?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? 그냥 싼 거 사, 싼 거! 이렇게 선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왼쪽 자릿수 효과 때문인데요. 사람의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돼 있어 2와 3.99를 비교할 때는 2와 3만 무각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낍니다. 반면 1.99와 4를 비교할 때는 1과 4만 무각대다 보니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죠. 이 점을 노려 2만원짜리 상품에 우리는 19,900원을 매기게 되는 거죠. 단지 100원 차이일 뿐인데 2만원과 만원은 꽤 큰 차이가 나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마법의 숫자 9를 사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. 미국의 한 여성 의류 회사에서 카탈로그를 세 가지 종류로 찍어 실험을 했습니다. 같은 옷을 각각 34달러, 39달러, 44달러로 해서 판매량을 조사했죠. 그 결과 34달러보다도 39달러였을 때 가장 판매량이 높았는데요. 그건 왜일까요? 딱 보면 모르겠어. 할인한 거잖아. 구로 끝나면 이건 할인가야. 딱히 할인 표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구로 끝나는 가격을 할인 가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그런가요? 그럼 오늘부터 우리 가게 텔레비전을 199,999원으로 판매하겠습니다. 제가 통 크게 쏘죠! 그런데 마법의 수 9도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같은 최신 텔레비전인데도 더 비싼 제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뭐죠? 뭐야, 999원 하니까 싸구려 같잖아. 최신 모델인데 싸구려는 안 되지. 아, 최신 모델을 파격 할인 가격에 판다면 왠지 제품에 흠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긴 하네요. 여하튼 이 가격표 안에는 지름신의 온갖 술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. 결국 소비자만 봉인가요? 골라봐요.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쏘리온 햄버거예요. 아이, 진짜 몇 번을 얘기해요. 고르기 귀찮다고요. 어머, 이제 마감 1분 남았어요. 폭탄 가격 19,900원. 못난 놈, 뭘 따져? 그거 묻지도 따지도 말고 19,900원. 그럴까요? 그럼 오늘부터 우리 가게 텔레비전을 제가 통 크게 쏘죠.